민준이가 VM 원이네요. 그래서 뭐다? Back. 백. 오케이. 이런 뜻일 땐 무슨 시죠? 이름 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 시죠. 백. 오케이. 그다음 and 엔트. 쓰는 법은 안녕 뭐라고? ant 그렇죠. 엔트. 그럼 a가 내린 소리, a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? 중에서 뭐 됐다? 에 됐죠. 대표 소리, 첫 번째 대표 소리, 에, and. 엔트. 그다음, cup 쓰는 법은 그렇죠. U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 뭐가 있는데? U, U, 어 뭐라고? 중에서 뭐가 됐죠? 어가 됐죠. 오케이. 그다음 cat. 캣. 이거 못 쓰는 사람 없겠죠. 모자는 H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. 기억이 안 난다. 오케이. 어 뭐라고? cap. 그렇죠. cap 어떻게 쓰면 된다? 그렇죠. 그다음에 hat도 있어요. 오케이. 그다음에 사과는 apple 쓰는 법은 그렇죠. 하도 많이 봐서. 애플. 오케이. 그다음 car 쓰는 법은 오케이. 그럼 얘가 뭐가 됐다? R 됐죠. car. car. bad 쓰는 법은 이제 B하고 D하고 민철이 헷갈리네. bed. 민준이는 안 헷갈리나 모르겠네. 곰은 bear 쓰는 법은 그렇죠. EA는 뭐나 뭐가 된다. 그렇죠. 에이 여기서는 에 됐죠. bear. bear. 그다음 alligator 쓰는 법은 자, 여기까지 소리가 L이죠. L이 그러면 greater 남았네. GATOR. 오케이, 여기에 A가 이렇게 두번 나오는데 얘는 A 됐고 얘는 A 된 거야. 그러니까 요건 뭐가 된 거야? GAY LE GATOR. 그러니까 Alligator.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 어려워. 잘라서 엘리 게이 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좀더 쉬워져요. 오케이. Alligator. 그다음에 화살은 에러 쓰는 법은 그렇지. 됐습니까? air, ow가 뭐가 되고 있다? ow는 o나 ow가 됩니다. Arrow. 오케이, 그 다음에 새는 bird 쓰는 법은 그렇죠. ir이 뭐 된다? r입니다. i가 내는 소리는 i, e, o 중에서 o 됐고요. Bird. 오케이, 잘했습니다. 수고했어요. 오케이. 가보세요.